역사평역입니다. 오늘 5시에 12구 참사 희생자 49제 추모식 및 촛불행동 측의 12구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하는 기자회견 있습니다. 저도 지금 낮에 일을 하다 말고 지하철을 타고 여기 녹사평역으로 왔습니다. 이 녹사평역 3번 출구 앞에 지금 합동 분향소가 차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오셔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분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9제 한다고 이 경찰 기동대 버스 와 있는 거 좀 보세요. 이런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좀 대책을 잘 세우고 경찰 병력 좀 많이 투입을 해서 이런 참사를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지.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여기 지금 분향소 자리에 이 보수 집회 집회 허가를 내주는 게 참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분들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이 추모식 자리에 많이들 모여주셨습니다. 이 무능하고 악랄한 정권 하에서 그 어느 누가 앞으로 더 이런 참사가 일어나서 희생자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이제 유가족 협의회 대표 우리 이종철 대표님 앞에 계십니다. 여기 경찰분들이 앞쪽에 너무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네요. 시민분들 많은데. 조금만 뒤쪽으로 빠져가지고 좀 통제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분향소 바로 앞에 너무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경찰분들이. 추모 현장에 이거 허가 내준 사람 자체가 경찰이 잘못이야. 이런데 왜 허가를 내줘? 지금 이 차가 지금 그거죠. 추모장. 정말 정말 진짜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49제 추모식이 열리는 분향소 현장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보수 집회를 한다고 차를 갖다 처박아 놓고. 아이고,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우리 정대태 회장님. 예, 저기 라이브 중입니다. 방송 안 켜셨습니까? 예? 방송 안 켜셨어요? 예, 껐어요. 예.
저 눈꽃 태풍 TV로 바꿨습니다. 네? 윤석열 탄핵 TV가 검색이 안 돼, 유튜브에. 네. 그래서 눈꽃 태풍 TV로 바꿨어요. 아, 그랬어요? 예, 예. 눈꽃 태풍. 아이고, 손이 찹니다. 시청하겠습니다. 우리 초심님은. 아, 이쪽 나도 잊어버렸지, 지금. 이단 가족도 했어요. 우리 서울의 소리에 정대택 회장님 앞에 계시길래 인사드렸습니다.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 악랄한 윤석열 일당들은 사필 규정 반드시 그들의 적과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이 유가족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이런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일어나지 않을 참사가 일어나게 해서 이 죄 없는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 속에 빠지게 합니까? 사가 일어났던 현장인데 이 골목을 제가 지금 한번 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참사가 일어났던 현장인데 주변의 상가들은 또 영업을 하고 있네요. 이 삼글입니다. 김윤석열 망나니 작자가 이 자리에 와서 뇌진탕 아니었냐고 그런 헛소리 막말을 하는 작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 사이코패스, 정신병자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뇌진탕 아니었냐고 그따구 소리를 합니까?